네, 앞서 뭐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오늘부터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죠. 사적 모임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가 되고요. 해외 입국자는 오늘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점차 완화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은 유행이 확실히 꺾인 상태에서 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가동된다는 조건 하에 거리 두기를 크게 완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르면 뭐 봄부터 코로나19가 감기나 이런 독감처럼 관리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정말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예전에 리오프닝 주 같은 경우도 기대감으로 계속 그렇게 봤다가도 또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데 가면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네. 이게 똑같잖아요. 위드 코로나 될 것이다. 그런데 기대감이 올랐다가 안 되니까 밀려버리고 올랐다가 안 되면 밀려버리고.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 게 문제냐면은 이게 새로운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었기 때문에 어떤 그 호재로 썼던 신선도라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좀 많이 떨어져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반영이 됐고 그 이전과 같은 어떤 가파른 상승세? 요건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진짜로 이제는 반등이 나설 겁니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 예를 드렸듯이 그동안 될 것이다 이런 그 기대감에서 말 그대로 기대감이 좀 일정 부분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 그리고 예. 좀 가파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매출이라는 얘기가 아마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그 해외여행 예약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0%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직 매출이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는 숫자와 연결되게 되면서 그 숫자가 반영되면서 아마 이제 종목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답답한 완만한 우상승 나올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리오프닝 얘기하게 되면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나가는 것만 얘기했잖아요. 나가는 것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들어오는 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어쨌든 우리나라 방역 체계와 그리고 해외적 방역 체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해외적으로 좀 더 빨리 풀었잖아요. 예.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이는 게 좀 더 길어진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적으로 나가는 것만 그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항공이랑지 여행 같은 잘 아시다시피 아웃바운드 관련된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이제는 해외 국제 격리 해제가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이제 11시로 또 완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완전하게 철폐가 돼버리게 된다라면은 이제 길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지금도 백화점인지 가보면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런,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네. 그런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 심리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하고 부산 가면 좀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그 확진자 많이 늘어나서 큰일 난다고. 예. 괜찮다고 나가려도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어쨌든 방역 체제가 지속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방역 체계가 완전 철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심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백화점도 그렇고 마트도 그렇고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근데 많아진다는 부분들이 지금도 많지만은 그 1층에도 그 카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에 의자 쌓아놨잖아요. 아직까지 거리두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완전하게 철폐가 되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사람이 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카페에 사람이 찰 거고 백화점 안에도 아직까지는 카페라든지 그 식당과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채워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아침에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브런치 카페 이런 것들 여기도 이제 사람이 찰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적 아웃바운드도 중요하지만은 인바운드 쪽도 눈을 돌리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유통업체들이라든지 그리고 백화점 업체들 같은 경우도 주가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마트 같은 경우도 5.5% 정도 상승인데 이마트도 이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트가 의무 휴무제가 있잖아요. 예예. 두 번째, 넷째,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은 효과가 없다는 게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취지는 괜찮아요.
취지는 정말 좋았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의무 휴무제 폐지라는 이 얘기도 좀 나오게 조금 더 가시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유통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투자 심리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관련된 섹터라든지 종목들이 상당히 투자 심리가 괜찮아졌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도 아마 의무 휴무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얘기만 나오더라도 아마 투자 심리는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이슈를 체크할 때마다 늘 나왔던 게 리오프닝 주였고 네네. 그 안에서도 항공주는 이제 약방이 감춰져. 네. 어쨌든 뭐 입국하시는 분들, 출국하시는 분들 공항에 사람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뭐 유통이나 아니면 뭐 리테일 쪽, 편의점 쪽 이쪽을 네네. 보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그쵸. 거잖아요. 그 편의점도 GS보다는 BGF 리테일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왜 그런가요? 예. 그 수도권에 그러니까 1인 가구 많이 사는 곳은 GS 25가 많아요. 그런데 그 전국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GS보다는 BGF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GS보다는 BGF 쪽이 조금 더 GS보다는 우위에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네. 그런 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확실한 상승이 진짜 확실하다고 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100%는 없지만은 네. 상승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그런 섹터고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익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마 리오프닝과 연관돼서 그러니까 국내에도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해적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그 여행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 뭐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나갔다 들어오면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나가요. 근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좀 더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예약률이 작년 대비해서 800% 늘어나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뭐,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거리두기가 좀 더 완화가 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